고갱은 모래아 섬을 마치 옛날 전장의 성터 같다고 했는데 들쭉날쭉 솟은 산봉우리가 인상적이다. 모래아는 화산섬이면서 산호초가 발달한 섬이다. 푸른 산속의 집, 파란 초호 위의 집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 더 아름답다. 바다 위에 지어진 수상가옥은 타이티에서 처음 시작되어 널리 퍼진 것이라고 한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타이티의 전통 민속 마을이다. 마을의 오랜 전통을 지키고자 지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집부터가 예스럽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다들 어디로 간 것일까?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여론아. 우연히 한 사람을 발견하고선 얼른 뒤쫓아갔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은 은퇴한 마에바 할머니, 티키 마을의 산 증인이다. 마에바 할머니가 내게 보여준 사진은 1950년대 티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때는 그나마 원시성이 살아있었는데 현재는 변화의 물결을 타고 많이 사라져버렸다. 타이티에서 1500km 떨어진 최북단 오지 중의 오지인 히바오와 섬으로 간 고갱. 그가 지은 쾌락의 집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을 것이다. Two upstairs and one downstairs. So the one downstairs was the dining room, but we have reimagined in a little museum with some copies of his art. Upstairs you have the studio and the bedroom. So the bedroom, the studio, and the dining room represents the woman, the painting, and drinking party. 밤이 되자 고갱의 집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진품은 아니지만 고갱의 자취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일 게다. 문명의 이기를 혐오한 고갱은 원시가 살아있는 타이티에서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다.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로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성을 그려낸 그의 작품은 훗날 피카소 등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다.